안녕하십니까. 인천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소식을 생생하게 전하는 인천 소식통 진행의 조현민입니다. 인천 소식통 첫 번째 소식입니다. 인천시가 오는 12월 시내버스 노선을 개편할 예정인데요. 접근성이 떨어지는 원도심 등에는 생활 밀착형 순환버스 인천 이음버스가 신설됩니다. 그 자세한 소식 인천 소식통에서 전해드립니다. 오는 12월 31일부터 시내버스 노선이 변경되는데요. 현재 인천 지역 시내버스 노선은 모두 197개, 이 가운데 유지되는 노선은 89개입니다. 83개 노선은 변경되고 25개 노선은 폐지되는데요. 대신 간선, 지선 노선 13개와 인천 이음버스 노선 18개가 새로 생깁니다. 인천 이음버스는 대중교통 서비스가 부족한 원도심, 뒷골목이나 신규 개발 지역 등에 신설한 생활 밀착형 순환버스입니다. 대중교통 취약 지역의 어르신이나 학생 등을 위해 신형 중형차 42대를 투입할 예정인데요. 인천시는 이 같은 내용의 시내버스 노선 개편 연구 용역을 마무리하고 최종 보고회를 가졌습니다. 이버스 노선 개편이 시민들의 삶과 직결되고 사실 큰 거라고 많이 신경이 쓰였습니다. 이제 얼마만큼 잘 현실에 적용해서 시민들이 나아졌구나 하는 평가를 받을 수 있을까에 고민을 해야 돼요. 앞서 인천시는 버스 노선 개편을 위해 지난 7월부터 군과 구를 돌며 설명회를 열고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했는데요. 이번 개편안은 10월에 열리는 버스정책위원회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인천 소식통 두 번째 소식입니다. 남촌 일반 산업단지 조성을 둘러싼 환경 피해와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주민단체와 시민단체가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열어 인천시의 남촌산단 백지화를 촉구했습니다. 그 자세한 소식 인천 소식통이 담아봤습니다. 주민건강권 위협하는 남촌산단 반대한다. 남촌산단 조성을 반대하는 주민대책위원회와 인천지역 시민사회가 한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가장 우려하는 건 주민 건강인데요. 사업 예정지 주변의 아파트는 물론 초등학교와 유치원, 어린이집 등이 위치해 있습니다. 이미 주변에 남동산단이 가동 중이고 남동도시 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있는데 추가로 산단이 들어설 경우 환경 피해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입니다. 현재도 발암물질이 초과되어 있고 지금도 안 좋다고 들었어요. 근데 더 아마 더 나빠지겠죠. 그럼 10년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될까? 아이들이 살 세계가 어떻게 될지 정말 잠이 안 올 정도로 그런 걱정이 많이 됐습니다. 그린벨트 해제도 문제로 지적합니다. 해당 그린벨트는 남동산단과 주거지역의 완충 역할을 하고 고속도로 진입로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을 저감하는 역할을 한다고 강조하는데요. 또 이곳에 멸종위기 맹꽁이 서식이 확인됐지만 환경영향평가에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도심 내 그린벨트는 가급적 해제하지 않게끔 하는 게 정부 방침이고 문 대통령도 그렇게 밝혔습니다. 박남춘 시장도 정부 방침하고 마찬가지로 인천 도심 내 얼마 남지 않은 그린벨트 해제는 중단하게끔 하는 것이. 이들은 시민의 건강을 우선해 그린벨트를 보존하라며 박남춘 인천시장에게 의견서를 전달했는데요. 임종환 인하의대 교수는 주택가에 인접한 산업단지를 통해 발암물질 배출이 많은 도시가 인천이라며 이제는 발암물질 노출을 최소화하는 전향적인 정책이 나왔으면 좋겠다고 밝혔습니다. 남촌 일반 산업단지 조성이 주민들의 건강과 환경에 문제가 없는지 충분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인천 소식통 조현민이었습니다. 다음 주 더욱 알찬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후 아주 잘생긴 개그맨 조현민이 함께하는 동네 한바퀴가 방송됩니다. 채널 고정!